지옥 간 사람 천국으로 다시는 올라갈 수가 없다. 구렁이 있다. 울타리가 있다. 자, 16장 26절. 16장 26절. 요것을요, 카톨릭 사람들이 이 봐야 되는데. 26절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작년에 여러분 독일의 신부 요한 테첼 신부, 요한이라는 이름은 좋은데 요한 테첼 신부가요, 여러분 율리오 3세 그때 당시에 교황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왜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느냐? 성 베드로 성당 지키기 위해서. 저 이태리의 로마에 있는. 그리고요, 내용적으로 교회사를 보면요, 지가 돈을 걷어가지고는요, 또 거기에 비텐베르크 성당이 낙후됐으니까, 독일 성당이 낙후됐으니까 그걸 또 거치고, 또 그 다음에 그 돈을 갖다가 자기 첩한테도 또 주고, 그래가지고 교황이 화를 내가지고는요, 그 저 한국말로 하면요, 덕성물 있잖아요, 이불말이 해가지고는요, 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유지 찾아와가지고, 교황한테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난 그런 사나이가 이 요한 테첼 신부야. 그러니까 첩도 4명이나 있는 놈이야. 못된 놈들. 지도자들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내 대회는 조금 이렇게 좀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역사적으로, 가문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도자들만은 깨끗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한 테첼 신부가요 그렇게 로마 베드로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봉사비가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 면죄부가 뭐냐,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여러분 땡그랑하고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요 올라간다는 거야 천국으로. 그리고는요 미사도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어요. 전부 여기 전 세계 국가에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다 있어요. 돈을 내면은요, 25불짜리, 50불짜리, 80불짜리, 100불짜리 내면요, 미사를 드리는데, 그 미사가 딱 드리고 난 다음에요, 조상이, 죄가 사해져가지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고,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고, 여하튼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물어봐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도 있으니까,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들도 여러분 그렇게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자기가 방탕을 하면서 결국은요 여러분 이 로마 베드로 성장을 짓는데 헌금을 하면서 루터가요 그 꼴을 못 봤거든요. 그 꼴을 못 봐가지고는요 1517년 몇 년 후에 들고 일어난 것이요 면죄부 사건 때문에 결정적인 것이 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개 어디가 있어요. 저희 처의 친구 이름이 연옥이야. 있는 것만 믿고 성경이 없으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정통이 되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요 말틴 루터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로부터 3, 4년 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앞에다가, 그러니까 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했냐면요 그 공사비도 지불했거든요. 그걸로 그리고 처이 4명이나 되고 천벽의 사진이라고 그 못된 짓을 했어요. 그 교황이 알아가지고 덕성머리에서 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이 교황이 세상에 재판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주들이 와가지고 빌고 또 밀어가지고요 살려놨어요. 요한 테첼 신부 여러분 처보면 다 나와요. 이런데는 처보면. 그래서 그로부터 4년 후에 이 1517년 10월 30일 날 이 말틴 루터가 카톨릭이 성경에 떠난 가르침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이 교회 앞에다가 붙여놓고 토론하자고 그랬어요. 토론. 우리 토론하자. 누가 나와서 토론 좀 해보자. 그렇게 붙인 것이 여러분 인쇄술의 발달로, 인쇄술의 그때 발달로 전 유럽에 퍼져가지고 종교개혁의 봉화가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진실이고 교회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단테 신곡에 보면요 연옥이 있는데 이 연옥에서요 천국까지 가 이 단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 세상에서 떠나면요 정해진 것을 믿으시면 안 돼. 그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 후손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헌금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대기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다시 읽습니다. 저기 나왔군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너희에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교리 따라가지 말고 신학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따라가도 이 세상에서는요 고난당하는 그런 수도 있어요. 왜냐 교리가 득세하고 교단마다 신학이 득세해가지고 아, 말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그런 일들이 정통 기독교에서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경만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신학을 하느냐? 여러분 달걀의 껍질과 안의 액체를 보세요. 신학이라는 것은요 이 안의 액체를요 감싸기 위해서 껍질이 있듯이 이 신앙이라는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우리의 영성을 딱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으시면 아멘. 그 자체는 절대 영성이 아니고 그 자체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학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신학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고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렁이 있어 절대 건너갈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연옥이 있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는 죽은 자의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 자 27절 31절 죽은 자의 기도는 절대 들리지 않는다. 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내 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이제 그 부자가 너무나 두렵고 자기 형제 다섯 있는데 다 지옥에 올까 봐서 이건 막아야겠다고는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구원함을 절대 안 받을 것이다.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 죽은 자의 기도를 거절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기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어주시면 아멘. 정해져 버리면요 지옥 가버린 영혼들은 절대 거기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두들겨도 이미 잠겨져 있다고 복음서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문이 잠겨져 있다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라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문이 닫혔다 말씀이 천국 복음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는요 목숨 걸고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저나 나나 준비라고 한 애화를 말씀드리는데 이 애화는 기독교서의 70주년 기념 설교집으로 한국의 유명한 뭐 한경진 목사, 이성범 목사 뭐 이런 분들 13분이 두 편씩 책을 내가지고 설교를 내가지고 기독교서에서 70주년 기념으로 설교집을 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동방교회 전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갑장로 을장로로 나왔는데 여러분 강목사 을목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을장로 이렇게 갑장로지만 또 을집사 갑집사로 이렇게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꼭 장로님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또 삐지면 또 안 되니까 어느 교회에 갑장로님과 을장로님이 그렇게 이렇게
쌍벽을 이루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주의 일을 하셨는데 아주 갑작놀이면 굉장한 부자고 그리고 뻐기기를 좋아해가지고 이름 내는 걸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장로님이셨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맨 시키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을장로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갑장로가 시킨 대로 네네 해요. 그리고 신자들에게 종이 돼가지고 가난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야.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다 청소하고 또 목사님 잘 섬기고 성도들까지 다 섬기고 그렇게 이 비를 들고 와서 토요일날은 다 교회를 닦고 또 걸레를 빨아가지고 의자를 닦고 그런 식으로 꼭 종처럼 그렇게 하는 그 장로님이었는데 공교롭게 이 나사로와 부자가 공교롭게 같이 이렇게 같이 죽어서 이렇게 심판대에 서듯이 아 거의 같은 시간에 이 두 장로님이 그렇게 소개됐어요. 근데 천국을 가는데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수장이 돼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꼭 신학적으로 맞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위풍도 당당하게 이 갑장노님이 말 열두필에 말 열두필에다가 온갖 보화를 다 싸가지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보석을 다 싸가지고 자기도 그냥 아주 그냥 빚까벌적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말 열두필에 선물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실고 오니까 막 천사들이 보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굉장한 장로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천사들도 막 그냥 이 나팔을 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그 을장로는 꾀재재재재 해가 세 번 꾀재재재야. 꾀재재재 해가지고 풀도 죽어 있고. 근데 이제 이 수문장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좀 서게 계시라고 스톱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마지못에 따라가는 막 울면서 따라가는 이 을장로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우리 주님께 드릴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저 갑장로님은 저렇게 많이 싣고 왔는데 예물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가난해서요. 제가 교회에서 늘 봉사만 했습니다. 봉사만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값없이 제가 구원받았고 값없이 제가 은총을 입었고 값없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지금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하면서 또 보내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뭐 이상해서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요 가서 이 누더기 옷을 딱 걸쳐놓은 누더기 옷을요 딱 잡아채니까 빛까벌찌간 금빛 나는 옷이 있는 거야. 금 이렇게 금 혁대가 있는 거야. 막 빛이 나는데 엄청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요 무릎을 다 꿇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면서 아 장로님이야말로 준비를 잘하시는 장로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교회에 계실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갑장로 그 열두필에 실린 보석함을 열어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 열어봤더니 전부 다 썩어버렸어. 보석이 전부 다 썩은 것들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냅다 화를 내면서 죄송해요. 이 갑장노야 너는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뻐기기만 하고 교만해서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또 그렇게 헌금도 드리지 않고 네가 헌신도 드리지 않고 네가 희생도 안 하고 사명에 따라서 살지 못해가지고 네가 열두필 말에 그 보물을 다 싣고 왔다지만 다 썩었지 않느냐. 다 썩은 것들이지 않느냐. 너는 보물을 하늘에서 아는 것이 없다. 네가 받을 분복은 없다. 네가 받을 분복은 없다 하고 내쫓았대요.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예화로서 우리가 교훈받을 대목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이냐면요. 이 땅에서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고통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맞는 얘기도 있고 맞지 않는 얘기도 있지만요. 한 가지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봉사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즘에 한국 기독교 신학계가요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계 기독교 이 신학이요 여러분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오직 믿음 하다가요 성경은요 이 오직 믿음이 아니고 행함까지 들어 있어요. 성경은 행함까지 들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왜 오직 믿음이냐? 여러분 보세요. 루터가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카톨릭이 맨날 행함만 강조하고 또 여러분 믿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진선이를 쳤거든요.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요 이 카톨릭을 나올 때 받아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여러분 행함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반동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은 있죠. 그러나요 계시록을 보면요 자기 행한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행한대로. 그리고 야고보서도 야고보 선생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한국 신학교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세계 신학교에서 그런 움직임인데 어떤 움직임이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 오직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들어있어요 거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를 희석시키는 것이냐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 받지만요 그 산 믿음에는 여러분 행동이 들어가 있다. 액션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사 신학자들이요 논의를 하면서요 이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루터의 그 신학이 너무 앞장서가지고 칼빈도 그것을요 따라갔다 그렇게 이제 해서 문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잡혀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칼빈은 또 잘 말했어요. 이렇게 오직 믿음이지만 거기에 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의 대명제가 오직 믿음이었기 때문에 칼빈의 논조, 신학과 설교가 가려져 있지만요 본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의 신학자들은요 행함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심포짐을 한국 신학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도 해야 돼요. 산 믿음은 행동이 들어가 있다. 아멘. 할 지옥과